그다음에 그 38페이지에 무슨 대리? 복대리, 그지? 복대리인데, 무슨 대리? 이 복은 무슨 복이고? 중복복, 그지? 근데, 자, 그러면 좋다. 요거 복대리, 그지? 복대리는 본인이 있고, 이 상대방이 있고, 이 대리인이 있다, 그지? 그럼 요걸 이제 대리행위라고 부른다, 그지? 근데 본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걸 무슨 대리인? 복대리인, 그지? 그럼 결국 복대리인과 누가 법률행위 합니까? 상대방, 그지? 근데 자, 여기서 요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다시 무슨 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선임. 무슨은 선임 누가 선임 대리인 자기 이름. 하지만 복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할때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스님 누가 스님? 대리인. 하지만 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면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한대. 그게 핵심이다. 시험 딱 나오면은, 민법에서 나오면은, 복대리 나오면은, 스님, 누가 스님?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스님.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한가? 그럼 요 스님하는 행위는 요거 봉임행위라고 그러고, 요것도 잘 나온다. 이 사법시험에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났다. 스님하는 행위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스님하죠.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스님하죠. 그럼 스님하는 행위는 대리행이다. OX, X. 대리행이라면서 대리인이 상대방. 됐습니까? 대리인이 누구? 상대방. 상대방이 누구? 대리인. 이걸 대리행이라고 그러고,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복임행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무슨 권? 복임권. 그러면 대리인이 복대리는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요렇게 본인으로부터 요렇게 전기선 연결된 거하고 똑같아, 이게. 그러면 요 복대리인의 지위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냐면 요거 대리권 소멸하는 것 들이대라 공통 몇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거 하고 임의 대리는 수권이 철회, 임무 종료, 법정된 법률 규정의 삭제, 폐지, 박탈 해가지고 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 지위는 뭐하고? 소멸. 그다음 요거 요 대리는 사망 여기 들어있거든. 요 복대리인 사망, 복대리인 파산, 복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하면 복대리인 지위는 뭐한다? 소멸한다. 그럼 또 선임하더라도 복대리인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선임 아까 누가 선임? 대리인이 하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수 없거든. 그럼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명해가지고 복대리인 선임했다 이게 누가 지명해가지고 본인이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지시 지명해가지고 누가 선임했다 선임 누가 대리인 선임했다 많이 해도 누구의 지명에 따라 선임해도 대리인의 지명 아니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해도 누구의 지명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해도 선임은 누가 했다 빨리 대리인 그래서 복대리인 생사 여탈 건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 대리인이 해임하지 않았거나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만 뭐진다 책임진다 꼭할거 없다 이거 시스템 알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이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는데 이 복임권에는 요 임의 대리인과 무슨 대리인이 있다?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복인권이 없다. 복대리는 서임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뭐 동의가 있으면 복임권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됐습니까? 원칙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외야지. 규칙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예외야지. 그지? 요거 기억하고. 법정 대리는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뭐가 있다? 복임권이 있다. 무슨 권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핵심 단어. 그렇지. 자기 책임. 그럼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에 책임진다. 그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 예? 무슨 과실? 무과실. 무조건 책임진다. 100%. 잘못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책임지고 잘못이 없어도 뭐진다? 책임진다. 그런가?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 하면은 이건 뭐 잘못한 것만 책임진다. 이걸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 이걸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요렇게 표현. 끝. 그러면 임의 대리는 여러분 임의 대리는 직접에도 과실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동의 하에 복임권 행사했다 그런 경우도 뭐 과실 누구의 동의?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 뭐 과실 직접에도 과실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무조건 과실 법정 자기 마음대로 자기 책임에 선임했다 뭐 무과실 직접 했다 과실 다시 직접 과실 자기 책임하에 선임 뭐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뭐 과실 지금 법정 대리 몇 개 세 개 직접 뭐 과실 책임하에 선임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과실 되겠습니까? 예, 끝. 그거 그런 거 잘하면 된다. 예? 그 다음에 요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면서 성질은 뭐 임의 대리인적 성격이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적 성격이 있대. 예? 그러면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 뭐 부득이한 사유 다시 뭐 부득이한 사유 또는 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대리인?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한 책 읽으면 끝나는 거입니다. 그런 거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38페이지 맨 밑에 복대리는 성질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면은 뭐 본인의 대리인이고 그 다음 또 여러분 대리인이 복 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그거 잘 나온다. 무슨 행위가 아니고 대리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 복임행위 무슨 행위? 복임행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오른쪽 갑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자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이미 대리인의 복임권 원칙이 있다 없다? 아까 주도권 내가 지고 먼저 생각하고 그냥 확인한다. 원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본인의 뭐가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어떠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뭐하지 못한다? 선임하지 못한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 방가로 2번 대리인이 누구의 지명에 따라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 끊고 경우 나오면 무조건 끊어야지. 그러면 어쨌든 누가 선임했습니까? 본인이 지명했지만 누가 선임했노? 대리인. 그럼 마음에 안 든다. 자기가 생사에 딸 건 치고 있잖아요. 여전히 해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임하지 않았거나 본인에게 뭐
통제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만 뭐진다, 책임진다, 경감된다 이런다. 그래서 선임한 경우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했대한 때 하라여 그때만 뭐진다, 책임진다. 책임이 무슨 감? 경감된다. 이게 누구의 지명에 따라?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는 책임이 무슨 감? 경감. 그 다음에 본인의 지명에 따라 이미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어쨌든 본인이 지명했지만 선임은 누가 했다?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해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복임권이 없는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상대방과 대리행위는 묶은대리지만 무슨 대리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거 챙겨보고. 그렇지? 그럼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다른 말로 자기 책임하에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고. 그럼 복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임 감독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전적으로 뭐진다? 책임진다. 이걸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책임이 경감되어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실? 과실. 뭐진다? 책임진다. 되겠습니까? 그럼 복대리인의 뭐 집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면서 언제나 무슨 대리인? 이미 대리인. 무슨 대리인? 이미 대리인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구조에 뭐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로 넘어갑니까? 무권 대리로 넘어갑니다. 무슨 대리로 넘어갑니까? 무권 대리. 그지? 자, 무권 대리는, 그지? 무권 대리는. 여러분, 무권 대리는 몇 개 있냐면은, 여러분, 무권 대리는 뭐가 없는 거고? 대리권이 본인의, 그지, 수권 행위도 없고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본인의 행위가 무슨 건? 조금도 없다. 그걸 뭐 무권 대리 이러세요. 그럼 대리에서는 누가 기준? 본인. 그러면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아. 본인 책임 안 진다는 말은 무슨 말? 무효. 누구한테 무효? 본인. 그래서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무권대리 하면 뭐? 무효. 무권대리 하면 뭐? 무효. 무권대리 하면 뭐? 무효. 무권대리 하면 무효. 무권대리 무효. 무권대리 무효. 무권대리 무효. 누구한테 무효? 본인. 그래서 무권대리 하면 일단 무효부터 시작하는데. 그런데 가면 이거 무권대리는 몇 개 있노? 무권대리는 몇 개? 세 개 있다.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는데, 협의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이 시험에서 무권대리 나오면 어느 거? 계약의 협의의 무권대리를 가르친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표현대리라는 말 쓴다. 그냥 무권대리 하면 어느 거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는 무슨 지날? 오리지널.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들어갑니다. 계약의 무권대리인데, 됐습니까? 1번, 효과. 효과. 무효. 누구한테 무효? 본인. 그치. 근데, 요 무효는, 근데, 오리지널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리지널 무효는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그것까지 무효고, 그 자체는 절대로 유효될 수 없지만, 근데 요거는 본인의 뭐가 있으면,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있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계속 얼풀어. 그 자체가 유효가 됐네. 예? 됐습니까? 예. 그럼 본인은 화끈하다. 뭐지거나? 원래는 원칙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데 추인하면 무슨 끈하게? 화끈하게 책임진다. 무슨 땅? 몽땅. 아직 시험하려고 합격하려고 멀었다. 선생 마음을 읽어야지 합격하지. 무슨 땅 하는데 뭐? 어? 만땅이 아니고 몽땅이지.
화끈하게 책임진다고. 아예 뭐 책임지지 않거나 책임지려면 뭐 화끈. 무슨 끈? 화끈. 무슨 땅? 몽땅. 그지?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서울 여자하고 부산 여자하고 좀 다른데, 저는 부산이니까, 그지? 여러분, 그냥 남자가 만약에 바람 피우다가 걸렸다. 부산은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앞장서. 뭐, 도장치고 이러잖아요. 그럼 뭐, 아니, 내가 막 하려면 말 안 듣고 싶으니까 뭐, 찍어. 근데 막 서울 여자는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럼 이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항상 서울 여자는 막 이야기인데, 뭐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왜 그 여자와 내가 뭐가 싫어서 그 여자를 만난 거야? 내가 뭐가 하는가? 막 묻잖아요. 이유가 뭐야? 막 묻잖아요. 그럼 절대로 뭐 안 한다? 이혼 안 한다. 뭐를 많이 하면은? 그렇지. 그래서 말을 안 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건? 무슨 땅? 몽땅 책임진다. 어. 예. 근데 이제, 자, 중요하다. 비소업 일부 변경 조건. 금방 말했노? 다시, 비소업 일부 변경 조건. 다시, 비소업 일부 변경 조건. 다시, 비소업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다. 본인이. 본인이 내가 앞으로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한 건 책임 못 지고 앞으로 한 것만 책임지겠다. 뭐 비소급 추인 또는 뭐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다. 원칙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내게 빨리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할 수 있다. 빨리 해라 빨리.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말이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가 느려지고 말이 느려지고 계단 못 내려간대. 계단 빨리빨리 됐습니까?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붙인 추인하면은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붙인 추인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게 효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온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거. 하려면은, 여러분, 항상 우리 법은 가만 살펴보면, 요거 잘 나온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 저번 계약법 할 때도, 상대방은 자기가 집이 옛날에 있었는데 집이 이미 불타갖고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것 좀 속이고 나하고 계약을 했다. 그거 뭐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지.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근데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지. 믿었던 나는 계약이 유효라고 생각하고 유효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사람은 빨리 깨끗. 무슨 것? 깨끗. 그래서 항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몇 개? 두 개. 하나여가 나오면 몇 개가 와야 되고 두 개. 하나여가 안 나오면 몇 개일 때도 맞다. 한 개. 했잖아요. 그게 민법 구조라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빨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선의 및 무과실이란 말은 이거 항상 언제 기준? 행위 시. 무조건 대리 행위 시. 무슨 행위 시? 대리 행위. 여러분 104조에서 경솔 궁방 무경은 언제 기준? 법률 행위 시.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계약 체결 시. 무슨 체결 시? 계약 체결 시. 를 기준. 여기는 뭐 대리행위 시. 넌 요 사람이 묶은 대리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시험에 가끔씩 나온다. 나중에 알았다. 선의하기. 선의. 그렇지. 나중에 알았다. 그건 나중에는 별 볼일 없다. 항상 언제를 기준한다? 행위 시. 그럼 나중에 알았다 하면 선의하기. 선의. 되겠습니까? 언제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 선의하기. 선의. 그러면 이 행위시에는 몰랐단 말이지. 선임이 뭐? 무관시.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대리더라? 묶은 대리. 할 수 있는 게, 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빨리 약속 지켜라. 무슨 청구? 이행의 청구. 너 본인 취임 받아오든지, 안 가면 취임 못 받으면 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시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말고, 빨리 뭐 해라? 이행해라. 어쨌든, 이거 청구는 최고적 성격이 있다. 최고 하면 무슨 최고? 어최고,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 안에서 못하면은 두 번째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무엇 때문에 사칭했건 간에 무조건 뭐 진다? 책임진다. 이건 무과실 책임.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누가 선택? 상대방이 선택.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온다. 대리인의 선택에 쫓아 이행청구 손해배상 하면 안 되고 누구 선택에 쫓아? 상대방.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상대방이 지금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없는 사람 붙들고 있어 봐요. 별 볼 일이 또 없다? 없다.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권 행사? 철회권. 철회권 행사.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뭐 전에? 추인 전에. 본인의 뭐 전에? 추인 전에. 철회권. 그러면 여러분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다. 아까 뭐? 무효. 무효. 추인을 거절. 추인을 거절하면은 무슨 정무효? 확정 정무효. 추인하면은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 누가 결정? 원래 본인.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추인. 무슨 건? 화건. 추인하면 무슨 건? 화건. 아까 했잖아요. 부산이 하기도 하고. 추인하면 무슨 건? 화건. 뭐에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그러나 아까 뭐? 책임질 때는 무슨 건? 화건,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취례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붙인 추인할 수 있다. 근데 추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추인하면 뭐, 확정적 유효. 누구에서? 본인. 근데 상대방에서 또 무효가 되는 거, 상대방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아직 본인이 뭐 안 했을 때, 추인 안 했을 때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무슨 정무요? 확정정무요. 지금 됐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뭐라야? 빨리, 선의 및 뭐, 무과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요 사람이 무슨 대리인 줄, 묶는 대리인 줄 알면서 했을 때, 금방 말했노? 알면서 했을 때는 이런 이행청구, 손해배상, 철회권 행사할 수 없다. 잘 나온다. 와, 잘 나오노? 두부류. 꼭 기억한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이래야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에게 압박, 손해배상, 뭐, 철회할 수 있고 처음부터 뭐 하고 있을 때는 알고 있었을 때는 상대방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책임을 묻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뭘 강조하노? 요거 상대방이 선임 및 뭐라야? 무관심. 그럼 상대방이 처음부터 뭐 알고 있은 경우는 요 대리인에게 이행청구나 철회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잘 나온다. 요거. 근데 또, 자, 세 번째.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본인에게는 요거는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악의일 때도 된다.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철회는 반드시 상대방이 뭐라야? 선의라야. 선의 무과실. 근데 처음부터 알고 있은 경우는 철회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그럼 악의일 때도 할 수 있는 건 상대방 본인에게 최고권. 여러분 최고권은 어떨 때 최고권 행사로? 미확정적일 때. 다시 뭐? 미확정적일 때 최고권. 확답 독촉. 최고권은 무슨 독촉? 확답 독촉. 다시 최고권은 어떨 때 행사한다? 미확정적일 때. 그럼 뭐 아까 본인에서 확정적으로 되는 건 본인이 뭐하거나 추인. 본인이 아직 뭐도 없고 빨리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거절하면 뭐 확정적 전에
전이라야 아직 미확정적이지. 그 다음 또 상대방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상대방 뭐 철회. 요 셋 전이라 해야 되는데, 예? 요 셋 전에. 셋 다 없어야 된다, 아직. 뭐도 없고, 주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철회 전에. 그러면 철회 전이 셋 다, 셋 중에 어느 한 개가 있으면 무슨적으로 변해버리노?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 셋 중에 어느 한 개가 있으면 뭐 돼버린다? 확정. 몇 개 없을 때, 빨리! 세 개 없을 때. 세 개 없을 때, 세 개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추인 여부에 대한 무슨 건? 최고권 행사. 누가? 누가?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어.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어.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는데, 너가 뭐 할 건지, 빨리.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 건지, 빨리 뭐 해라? 확답해라! 하는 무슨 권 행사? 최고권 행사 했더니, 본인은 뭐? 확답! 본인은 뭐? 확답. 어? 본인은 확답. 본인이 뭐 한다든가, 추인한다든가, 본인이 뭐 거절한다든가, 이렇게 확답하면은, 아까 무슨 주의? 발신주의. 아까 무무 했잖아요. 무건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은 확답. 무슨 주의? 빨리! 발신주의. 그지? 무슨 주의? 발신주의. 확답. 그럼 이렇게 상대방, 본인은 확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본인이 뭐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지. 본인은 확답이 없으면, 본인은 뭐가 없으면, 확답이 없으면, 어? 추인을 뭐 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뭐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서 무슨 정무효로 변한다? 빨리 확정정무효. 무슨 정무효? 확정정무효.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노? 두 개, 뭐 하거나, 추인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러면, 네 번째, 본인이,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면, 상대방에게, 추인권, 또는 거절권. 상대방이 뭐 전에? 철회 전에. 이미 상대방이 철회해버렸다. 상대방에 의한 무슨 정무요? 빨리, 확정적 무요. 그지? 상대방이 뭐 전에? 철회 전에. 철회 전에 추인권 또는 무슨 권? 거절권 행사할 수 있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본인이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뭐 추인권 또는 거절권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넌 나를 사칭해서 내 신용 굉장히 추락했다. 이게. 그래서 본인은 추인 거절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빨리 상대방.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 근데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야. 그럼 본인이 대리인에게 먼저 추인했습니다. 추인하면 정상적으로 되어버리잖아요. 됐는데 아직 누가 모르고 있다?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이 상대방 본인이 대리인 양쪽 다 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빨리 상대방. 누구한테 했을 때?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야. 그거 살린다. 그러면 요거는 또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문장을 안 나오고 그냥 단어로 나왔을 때는 본인이 추인 거절 누구한테 한 양쪽 무슨 쪽? 양쪽. 자 본인이 상대방이 추인 거절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 거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철회 누구? 본인 대리인 양쪽. 철회도 무슨 쪽? 양쪽. 근데 최고는 오직 누가? 상대방이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그럼 뭐 대리인이 상대방, 대리인이 본인에게 최고 이런 나오면 OX? X.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건 뭐 묻는 문제고? 그렇지. 시스템 묻는 거지. 응. 끝. 이게 이제 계약의 무건대리. 뭐의 무건대리? 계약의 무건대리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그지? 그런 거 여러분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43페이지, 그 단독의 묶음들이, 뭐의 묶음들이? 단독의 묶음들이. 무슨 행위의 묶음들이? 단독의. 여러분, 어쨌든 묶음들이 하면 뭐부터 시작하노? 무효. 뭐, 계약의 묶음들이든, 단독의 묶음들이든, 편들이든, 시작은 뭐부터 시작? 무효. 무효. 무효인데, 이제 아까 그 본인이 뭐 하게 되면은,
취남이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 무슨 건? 끌치, 화끈. 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좋다. 무슨 행위의 묶은대리? 단독의 묶은대리인데. 무슨 행위 묶은대리? 단독의 묶은대리인데. 무슨 행위? 단독의 묶은대리인데. 자,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묶은대리인데. 이런 묶은대리를 말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다. 본인도 시키지 않았는데 했다. 뭐? 원칙. 절대 무효. 원칙은 뭐? 절대 무효. 고. 여러분, 본인 시키도 안 했으면 무효잖아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아까 책임지려면 아까 무슨 건? 화건 하게 책임지려면은 뭐 하면 되노? 주인 하면 되잖아요. 그럼 소급해서 그 자체가, 그지? 근데 여기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인 묶은 대리인데 절대 무효고, 절대 무효고, 본인, 요게 중요하다. 본인, 주인, 불가. 이게 무슨 말이고? 어? 본인 취임 불가하다. 이건 무슨 말이고? 응? 아예. 금방 말해, 너.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리 허용하면 누가 취임하면 정상으로 변하노? 본인. 그지? 근데 이건 본인 취임도 불가하다는 말은 무슨 예? 아예 대리를 뭐 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예? 아예 뭐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리를 허용하냐. 그럼 허용하지 않고, 그럼 항상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이 직접 그걸 일신 전속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해. 무슨 적 권리? 일신.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이 대표적으로 되라. 유언유정. 유언유정 가족행위지 뭐. 여러분, 가족행위는 항상 본인이 어떻게 해야? 직접. 유언은 대리인에서 이루어진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죽어줘야 되는데, 이게. 유언은 언제 효력 발생하니까? 사망. 그지? 그래서, 응? 응. 이런 건 아예 상대방 없는 단독인 묶은 대리는 본인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다. 무조건 뭐,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뭐 없다? 추인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방? 상대방이 있는 단독인. 묶은 대리는, 자, 출발. 무효.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인데, 예외. 적으로. 됐습니까? 예외적으로 본인 추인 가능한 경우일 때, 예? 본인 추인 가능한 경우일 때. 가능한 경우 있는데, 자,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에는 어떤 게 있노? 동체 상추, 해해, 치철인데, 취소를 가지고 예를 들자. 뭐를 가지고? 취소를 가지고 예를 드는데, 자, 능동대리. 무슨 대리? 능동대리인데. 자, 여러분,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 됐습니까? 예. 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습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노? 아까 본인만. 누구만? 본인만. 누구만? 본인만. 그럼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넉자 특별수권 해지기. 그럼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귀었는데 본인에게 특별수권도 없이 자기가 취소한다 했다 마이. 뭐한다? 취소한다. 그럼 취소에 관한 요건 무건 빨리 무건이지. 취소한다. 뭐 없이 특별수권 없이 취소한다 이렇게 했다 이만. 다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귀하니까 요 대리인이 취소한다. 그럼 취소에 관한 유권 무권 무권이지. 근데 무슨 방이 좋다. 너가 취소하는 게 인정할게 해도 취소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시 본인이 뭐 해야지? 취인.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몇 단계 구조고? 2단계. 1차적으로는 누가 동의하고 빨리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다시 뭐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자, 요거 대리인이 취소하는 거 요걸 뭐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다시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다시 무권 대리. 능동.
그래서 무권대리인의 대례행위를 누가 동의? 무권대리인의 대례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대리권 다투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본인. 본인이 추인하면은 효력 발생하고 추인 안 하면 효력 발생하지 않은. 그럼 본인 손에 달렸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계약의 무권대리와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한대. 본인 손에 달렸다 이걸 뭐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 본인 손에 달렸다를 뭐 계약의 무권대리와 뭐 동일 이렇게 한대. 예?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무권대리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 어려 너무 어려우니까 잘 나온다. 뭐 무권대리는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빨리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이라고. 그럼 이거 하는 거는 능동이잖아, 그지? 아까 뭘 가지고 예를 들었나? 이건 취소. 뭐를 가지고 예를 들었다? 취소. 수권행위도 없이 취소했다. 무슨 방이 1차 동의하고 상대방이 1차 동의하면은 그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치?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수동대리인데 수동대리일 때는 여러분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잖아요. 받아놓은 걸 뭐라고 그러노? 수동. 그지?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줘야 되는데 본인 문 잠궈놓고 어디 가고 없대 이게. 옆집에 보니까 뭐가 있다? 아줌마가 있다. 무슨 마? 요즘은 아줌마를 아줌마라 했다거나 죽삼을 하면 그리고 또 요즘은 무슨 만지 아줌만지 아가씨인지 구분이 안 간대. 요즘은 진짜 응? 요즘은 어떤데 그 전철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딱 뭐 아이가 있으면은 아저씨가 아기였고 뭐 기저귀 가방 우유병 아저씨가 들고 막 얘기하고 아줌마가 들고 안 하거든. 옛날에는 우리 때는 엄마가 동생 없고 엄마가 기저귀 가방 들고 아버지는 딱 이렇게 얘기해. 딱. 요즘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 누가? 아버지가 앞에 딱 하고 뭐 기저귀 가방 뒤에 딱 메고 아이 앞에 딱 안고 이렇게 전철에 하면 이게 옆에 보면 이제 뭐가 없다. 아줌마가 없다 이게. 아, 저 사람은 어저께 아줌마하고 한방 붙었나 봐. 그래서 아이를 뭐로 그 본가나 안 가면 처갓집에 대보다 주러 가는가 봐. 이렇게 딱 했는데 한참 있다가 저 옆에서 초미니 스커트 입고 아가씨 같은 사람이 당신 내려? 그러면 오 이렇게 아 저 사람이 배우자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요즘은 완전 이게 완전 여성 상위 시대다 이게.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데이트 할 때 그 남학생이 이렇게 야 내려 그러면 여자 여학생이 따라서 내렸거든. 요즘 어떤데 서울에서 전철 타잖아요. 딱 보면은 여학생이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학생이 늦게 왔잖아요. 딱 주먹을 가지고 남학생 가슴을 딱 치면서 야 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온 거야? 어? 야 지금 너 지금 어? 어머나 정확하게 와 지금 내가 몇 분 기다린 줄 알아? 하면서 뭐 남자가 오 이게 요즘 완전히 진짜. 저는 이게 남아만 두 명인데 걱정입니다. 오, 진짜 뭐, 여학생이 그 남학생 가슴을 치면서 지금, 야, 내가 몇 분 기다리니 지금, 니가 정확하게 오든지 빨리 와야지.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요즘 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구분이 안 가고 올드 미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아주머니 이런 말을 안 쓴다.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줘야 되는데 옆집에 보니까 무슨 마가 있다. 아줌마, 본인 뭘 줘야 되는데, 문장고는 없으니까 아줌마가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돼. 받아갖고 좀 주세요. 하니까, 아줌마가 본인 시키지도 않는데 안 봐달랍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았다는 말은 유권무권.
무권. 받아놓는 거로 유권 무권? 무권. 수동으로서 유권 무권? 무권. 아줌마 받아갖고 주거비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은데 안 받아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은데 안 받아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은데 안 받아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하니까 무슨 마가? 아줌마가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누가 동의? 이제 아줌마 하면 안 되지. 무권 대리인이. 누가 주는 행위를? 상대방의 대리 행위를. 다시 뭐? 상대방의 대리 행위를 누가 동의? 무권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됐습니다. 그래서 수동에서는 무슨 방? 상대방의 대리 행위를. 무슨 방의 대리 행위를? 상대방의 대리 행위를 누가 동의? 아줌마를 뭐라노? 빨리! 무권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무권 대리인이 뭐한 경우? 동의한 경우. 그다음부터 누가 돌아와가지고? 본인이 돌아와서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효력 발생하고 추인 안 하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고 빨리 한마디로 아까 본인 손에 달렸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고 빨리 계약의 무권 대리와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한대. 되겠습니까? 예. 이제 단독의 무권 대리 다음에 할 때 안 한다. 이런 끝인데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 대리는 무슨 무효고 절대 무효고 여기서 올라온다. 기본적으로 쉽게 놓으면 뭐 없다. 추인 없다. 근데 무슨 방 있는 단독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의는 원칙 무효지만 뭐 추인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능동은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 수동은 거꾸로 뭐 무권 대리인의 아니 뭐 상대방의 대리 행위를 다시 뭐 상대방의 대리 행위를 누가 동의? 무권 대리인이 동의하면은 그다음부터 누구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렇지. 추인하면 효력 발생하고 추인 안 하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거기 어디 있냐면 거기 43페이지 있잖아요. 그렇지? 이번 단독의 무권 대리 무슨 방 없는 단독의 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의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권대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고, 됐습니까? 본인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본인 추인해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권 대리인에 의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무슨 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능동은 능동에서 무권 대리인이 단독행위를 하는데 다시 뭐 무권 대리인이 단독행위를 하는데 무슨 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다투지 아니한 때 끊고 이럴 때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손에 달렸다를 어떻게 표현하노? 계약의 무권 대리와 동일하게 뭐한다? 다뤄진다. 그 다음에 수동에서는, 수동 대리에서는 상대방이 주어,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의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 단독인을 한때 하나여?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그 다음에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계속하면 열받겠죠? 예, 집에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침 예, 수고하셨습니다.